제일 키울 거야? 야 그거 말고 우리 나중에 게임 만들자. 진짜 막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내가 나중에 한 30대 중반 되면 차릴게. 아버지 알지? 나한테 마케팅 맡기면 네이버 메인에다가 내 얼굴 XX 크게 띄운 다음에 와 XX 재밌당 이거 바로 올려놓음. 야 근데 망할 게임 망할 것 같은데. 근데 네, 눌러볼 듯 이 새끼 누구? 이게 뭐지 하면서 진짜 한 번쯤 눌러볼 것 같은. 그럼 저한테는 그 광고 해주시면 제가 24시간 방송할게요. 제가 마케팅 담당이니까 광고는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아 그거 저한테 광고. 광고비 12만 원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12만 원이요? 24시간에요? 야 최저 임금이 안 되는데요. 가족과 최저 임금이 최저 임금은 주셔야죠. 광고인데 그래도. 야 그럼 아는 사이인데 이러려고 이렇게 우리 사이에 24시간이면은 24만 원은 주셔야죠. 우리 사이에 12만 원 정도는 안 되겠니? 12시간에 12만 원이요? 어. 네네. 야 진짜 근데 상상만 해도 재밌다. 나중에 하면 진짜 애들한테 회사 지분 딱 주고 나눠주고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구조로다가. 그럼 제가 여기 화장실 청소할게요 아버님. 너 12시간 해야지. 청소 아니면 이참에 슬라임 같은 거 어때요? 슬라임 같은 거 어때요? 자 반갑습니다 아거입니다. 제가 개발에 아이디어도 내고 개발에 일부 참여한 마왕 슬라임 키우기 게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캐릭터인데 일단은 보석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실제로 매일마다 접속해가지고 숙제하듯이 이렇게 재화를 좀 많이 쌓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번 이 뽑기 가차의 도파민 중독을 한번 느껴볼 건데 3000장씩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지원받은 거는 전혀 없고요. 예, 제가 순수하게 키우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번에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대표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번에 추석 아바타 소환 이벤트 한다 해가지고 이거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자 보시면 스펙을 보여드리면 일단 SSS 확률이 뜰 확률이 0.05%거든요 제가 원하는 옵션을 띄우려고 완전 노가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스킬 쿨타임이 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고 하나 뭐 지금 계속 못 띄우고 있어. 하나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제 랭킹이 지금 206위거든요 현질 거의 많이 안 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좀 패키지 같은 거 기본적인 것만 하고 현질 거의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됐고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까면 랭킹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지금 길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길드원 접속 오래 안 하는 분들 추방시켜놨어요. 자 마왕슬라임 키우기에는 유물 이 시스템이 있죠. 여기서 SS가 나와야지 좋은 아이템을 맞출 수 있는데 근데 SS가 진짜 존나게 안 떠요. 나 좋은 거 하나 떠가지고 좋긴 한데. 자 이번에 날개 공방이 나왔는데 보석을 또 얻을 수 있고 이게 코인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이 코인으로 이렇게 경험치나 보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여기에 제 공방에 그런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신박한 게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데도 내 날개를 다섯 개까지 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면 자리를 뺏을 수가 있는데 제가 족밥이라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깨겨요. 강탈해볼까? 라면이 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바로 나한테 자리 뺏기는 거지. 그냥 쉬워요.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바로 자리 뺏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날개 재단 위탁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이거 기능 두 번째 써봐요. 제가 지금 족밥이라서 거의 못 뺏었었는데 저보다 약하면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또 이 코인까지 얻잖아. 예, 낭낭합니다. 아 이거 내가 여태까지 까고 싶었는데 4일 안에 내가 안 까면 이거 못해가지고 허겁지겁 켰습니다. 사실 스펙업 하고 싶어가지고 켰어요. 지금 제가 보석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개 있는 거죠? 맞죠? 제가 저거를 꽤 오랫동안 모았어. 그래도 한 달 모으지 않았을까?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거 안 깠는데도 여태까지 스펙업이 계속됐거든? 이거 까면 스펙업이 잘 되는지 한번 봐보죠. 일단 지금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제일 높은 단계인 이 고대들을 뽑아야 됩니다. 저 지금 뿔이랑 사형마 고대를 못 뽑았거든요. 지금 고대 나올 확률이 0.002%. 이게 뽑기를 많이 할수록 뽑기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야 그래도 확률이 진짜 낮기 때문에 진짜 나오기 힘들어. 자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야 이 정도면 스펙 거의 안 오를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이게 고대예요 맞죠? 하나만 더 떠주자. 나이스. 자 고대 하나 더 떴죠? 고대
고대! 오우씨 너무 잘 뜨는데? 야 픽업 소환 좋아요? 메테오로 해가지고 올려? 아 왜냐면 이게 100렙이 되면 다음 단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잖아. 그래서 전설 싹 100렙 찍어야 되긴 해. 확률 1%라고? 바로 떠버리기? 소탕 맨날 난 이거 소탕만 해 귀찮아가지고. 무과금이나 소탕 못한다고? 그 정도는 질러 귀찮잖아. 어? 낚시도 하나하나 다 누르고 있다고? 야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 인정.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하면? 이 딸깍을 안 한다고? 자 일단은 마왕슬라임 키우기 여러분들 업데이트도 많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서 도파민 매일마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이 도파민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뽑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제가 혼자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스펙 키워서 다음번에 스펙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